고교생들이 운전면허를 도용해 렌터카를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소식 며칠 전 보도해드렸죠.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 허술한 신분 확인 절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3일 목포시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입니다. 17살짜리 고등학생이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또래 친구들에게 넘겨줬습니다. 같은 방식으로 아무런 제지 없이 보름 동안 세 차례나 차를 빌려 타고 다녔고 끝내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. 2일날, 11일날, 13일날 이렇게 됐어요. 올 들어서도 인천, 대전, 광주 등에서 고교생들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는 등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 차를 빌릴 수 있는 건 허술한 확인 절차 때문입니다. 면허증을 받은 렌터카 업체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건 분실과 위조 여부가 전부. 얼굴 대조 등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타보니 훔친 면허증을 제출해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요즘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. 어떻게 주로 한대? 허술한 신분 확인 절차가 방치되면서 청소년들의 렌터카 운전으로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15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.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.